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우리 오늘 같이 볼 지문은 2019학년도 고1 모의고사 3월 목적 문제였고 지문 짧기도 했고 어려운 내용 아니었죠? 주제문 같이 확인하면서 가볼게요. 편지글이었고 우선 제일 처음 가보니 인사한 다음에 As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It is 우리 회사의 정책이래. 이게 뭔지 뒤에 나와줘야겠죠. 가주어, 그 다음 진주어 구조였고 대체 뭐가 이 회사의 정책인지 확인할게. 얘네 회사는 모든 새로운 직원들은 반드시 얻어야 돼. 뭐를? 경험을 모든 부서에서 다 있어봐야 되나 봐. 모든 부서에 한 번씩 있어봐야 되고 그 다음 가보니까 As you have completed. 네가 이제 너의 3 months, 그 3개월 동안 인턴 기간 끝났나 봐. 끝났기 때문에 어디에서? 판매 부서에서 이젠 너의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It's time. 마찬가지로 시간이다. 근데 뭐 할 시간인지 뒤에 to 부정사 알려주고 있죠. 뭐 할 시간이야? To move on. 움직여야겠죠. 너의 다음 부서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주제네요. 우선 회사 정책을 알려준 다음에 우리 회사 정책 3개월마다 옮기는 건데 너 이미 3개월 했어. 그러니까 딴 데 가 라고 알려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다음 주부터 그럼 너 어디 가야 돼? You will be working in the 마케팅 부서에 가야겠죠. 지금까지는 판매 부서. 이제는 마케팅 부서 이동하세요 라고 시키고 나서 우리가 We are looking forward to 고대하고 있죠. Seeing 보는 것을 훌륭한 업무를 보고자 한대. 너로부터 in your 너의 그 새로운 부서니까 네가 새로 가야 될 그 마케팅 부서에서 일 잘하렴 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은 희망해주고 있죠. 대뒤에 보니 when you training 너의 그 트레이닝 훈련이 끝났을 때 we will be able to settle you 우리가 너를 정착시킬 수 있으면 좋겠대. 어디에다가? into the department 그 부서인데 네가 선택한 부서 즉 지금까지 모든 부서 있어봤으니까 제일 좋은 부서가 뭔지 선택하면 그때 정착시켜주겠다라는 얘기였고 자 그럼 주제는 확실히 뭔가요? 아까 나왔던 거 다시 한번 형광펜 그어볼게요. 여기 있던 네가 이제 너의 그 3개월 근무를 판매 부서에서 끝냈으니까 뭐 해야 한다? 옮길 시간이야. 다음 부서로 가야겠죠? 이 얘기였습니다. 그럼 선지가서 확인할게요. 내려가서 보니까 먼저 첫 번째 1번에 근무 부서 이동을 통보하려고 정확하죠? 아까 우리 주제문 나왔던 It's time to move on. 움직일 시간이야. 답이죠. 바로 체크하면 되고요. 얘가 답이었구나. 체크한 다음 혹시 모르니까 2, 3, 4, 5 가볼게요. 혹시 2번 간 친구 있나요? 마지막에 너의 선택 같은 거 나와가지고 희망 근무 부서를 조사하는 거 아니야? 헷갈렸으면은 이거는 이 다음 편지 나올 수가 있겠죠. 아직 얘한테 물어본 게 아니야. 그냥 우선은 마케팅 부서 옮겨 이 얘기였던 거지 너 지금 어디 가고 싶어? 물어본 적이 없죠? 조사하는 거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 3번 가서 보니까 부서 간 업무 협조 같은 건 아예 안 나왔습니다. 땡이었고 4번 가보니까 얘가 안 되죠. 마케팅 전략이 아니고 마케팅 부서로 이동하세요. 이 얘기였고 마지막 5번 가보니 직원 연수 일정 변경인데 직원 연수가 아예 안 나왔죠. 일정 같은 거 언급도 안 했습니다. 답 그래서 1번인데 잠깐 한 개 체크할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고1 내신 볼 때 잘 나오는 구조가 있는데 얘 있죠. Look forward to. 이건 아마 중학교 때도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야. 이게 왜 시험에 내기 좋으냐면은 look forward to라고 했을 때 이렇게 to 다음에 꼭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법 문제 풀 때 to 다음 보니까 이 뒤에 동사 원형을 쓸래? ing를 쓸래?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럼 이거 뭘 묻는 거야? 만약에 여기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경우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얘는 to 부정사가 되겠죠? to 부정사고요. 만약에 to 뒤에 ing가 들어간다면은 그때는 to 뒤에 동명사가 들어온 거니까 명사 앞에 쓰인 전치사 to가 되겠죠? 전치사 to 뒤에 ing가 온 구조인데 묻는 건 뻔하죠? 이 to가 to 부정사의 to인지 아니면 전치사의 to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해석을 해봤을 때 보통 이 to는 어디 어디 에로 쓰인 경우는 그때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디 어디 에로 되는 경우는 어렵지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look for to 같은 경우는 무엇 무엇을 고대하다. 뭐뭐 에로 해석이 안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to는 전치사입니다. 얘는 외울 수밖에 없어. 뭐뭐를 고대하다 할 때 얘는 그냥 전치사야. 그래서 시험 나왔을 때 무조건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고 ing 쓰는 거. 수능에 안 나오는데 내신에 나옵니다. 내신 꼭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지문은 가볍게 얘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굿락.